2014년 3월 문을 연 국악방송의 여덟 번째 지역 네트워크이자 첫 지역방송국인 광주국악방송. 지난 1년간 남도의 알찬 전통문화 소식을 전하고 지역의 국악인들을 만나왔는데요. 광주국악방송이 첫 돌을 맞아 다채롭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. 1주년을 축하하며 무대에 오른 한국 최고의 남성 명창들. 최초로 광주에서 남자 명창들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것, 공연을 하게 된 것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각기 다른 판소리 다섯 바탕의 논대목을 들려줘 기대감을 충족시켰는데요. 이 판소리가 과거에는 뭐 5명창, 8명창 남자들이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남자 명창이 없고 또 별로 없습니다. 그리고 여러 명창들이 많이 있어요. 이 국악방송에서 맨 남자들 명창만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참 우리 국악의 전통성, 역사성 이런 것을 옳게 인식한 방송국이 아니냐. 조통달 명창과 김일구 명창의 소리에선 판소리의 예술적 가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송재영 명창에게선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판소리의 진수가 느껴집니다.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알린 이번 공연. 광주국악방송의 발전을 기원하며 막을 내렸습니다.